친구들, 불이 나면 어떻게 하죠?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해요. 119, 119, 불 났을 땐 119, 119, 119, 불 났을 땐 119. 친구들, 다 함께 도와주러 가볼까요? 준비됐나요? 출발! 아, 차차차차차차. 옷을 갈아입어야지. 이게 맞을까? 그럼 이거? 이건가? 맞았어. 소방관 옷으로 갈아입자. 짜잔! 조금만 기다려. 금방 갈게. 이야! 괜찮아? 네! 텐트쌤이 불났을 때 대피 방법을 알려줄게. 입과 코를 막고, 입과 코를 막고, 낮은 자세로, 낮은 자세로, 계단으로 달려가요. 조심히! 아,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으로 달려가요. 어? 저게 뭐지? 친구들, 불 몬스터를 피해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탈출해요. 자, 출발! 친구들, 조심해! 자. 오. 불 몬스터다! 자. 이쪽이야. 낮은 자세로 입과 코를 잘 막아야 해. 몸에 불이 붙었어요. 몸에 불이 붙었다고? 튼튼쌤이 방법을 알려줄게. 제자리에 멈추고, 제자리에 멈추고, 바닥 엎드려, 바닥 엎드려, 뒹굴뒹굴 뒹굴어요. 잘했어. 다시 달려 달려. 와, 또 몸에 불이 붙었어. 멈추고, 엎드려. 뒹굴어요. 정말 잘했어. 친구들, 거의 다 봤어. 조금만 더 힘내서 탈출하자. 자. 탈출 성공. 어? 불몬스터. 자, 받아라. 이야. 친구들, 도와줘! 힘내라! 텐트쌤! 힘내라! 텐트쌤! 힘내라! 텐트쌤! 힘내라! 텐트쌤! 힘내라! 텐트쌤! 우와! 친구들, 앞으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겠지? 불이 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먼저 119에 신고하고 낮은 자세로 입과 코를 막은 채 계단으로 조심히 이동해요. 몸에 불이 붙었을 땐 당황하지 말고 엎드려서 뒹굴뒹굴 뒹굴어요. 잘 알겠죠?